감자 썰고. 먹기 좋게 만시. 됐어. 기름 더 넣어. 물 줄여야겠다. 기름 더 넣어야겠다. 기름 더 넣어. 지금 약간 더 넣어. 내는 이 고기가 기름지고 있어. 됐네. 됐네. 기름지고 있어. 감자도 빨리 안 나가니까. 지금 작은 거 같이 넣을 텐데? 이제 또 담가 넣으면 되니까. 안 돼. 담가 줄게요. 지금 그저 하고 있어. 안간 그만. 지금 조금 더 넣을까요? 응. 예? 응. 그치? 응. 어느 정도 좀 익으면은 익으면 되니까. 물 좀 줬겠다. 좀 더 가줄게. 응, 더 가줘야겠다. 양이 많아가지고. 아유. 된 거 같은데? 응. 됐어요. 응. 물 세 그만. 응. 됐어. 응. 뚜껑 닫아. 하나는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안도요. 다 넣어요, 다. 딱이에요. 되게 딱이다. 예? 네? 되게 딱이네. 예. 네. 딱이라고. 물하고 다. 간이 맛있어야 되니까. 이게 불끄면 굳거든. 물기하고 떠나서. 이제 꺼도 되잖아. 꺼도 되겠다. 와, 끝냈어, 선생님. 성공했네. 성공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카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사진에는 영상이 안 보였지만 이거 홍장. 홍장. 예, 내가 오늘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치 완전히 맛들어가 간폭에 꺼내서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칼을 갖다 놔야겠다. 좀 퍼야지. 아, 퍼야 되니까. 밑에 저거 안 받쳐도 되려나? 안 붙여도 돼. 일단 자기부터. 아니, 내가 퍼줘야지. 어우, 잘 됐다. 딱 됐네. 잘 됐다, 가능.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됐지? 더 줘야지. 국물 더 줘야 돼, 국물. 국물이 좀 많아야 돼. 더 있어야 돼, 더. 좀 더. 된다? 됐다. 국밥 카레다. 그럼 국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니요. 국물이 좀 있어야 돼. 그러나? 됐다. 됐어. 먹자. 먹자. 맛있겠다. 카레 봐. 맛있냐? 맛있어? 응. 고기도 엄청 부드럽다. 고기도 맛있네. 짭짤한 게 딱 좋네. 공장 만드는 거 먹어봐. 맛있어. 어젯밤에 뿌렸으니까 그래도 행복할. 김치 올려가지고 이렇게 맛들었어 김치가. 이 소복이 있는 거. 맛있네. 어제 밤새 담궜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된 거야. 안 딱딱하고. 물리지 않으면 이거 하기 힘들어. 처음에는 내가 실패했잖아, 그 전에. 딱 좋아. 이런 감은 콩을 많이 먹어야 돼. 아이가 콩 많이 먹어. 이거 서리 때잖아.
가래 진짜 뻑뻑하지 않고 양맞게 잘 됐다. 이제 김치 꺼내놓은 거 한 포기밖에 없어. 한 포기밖에? 응. 그러니까 또 한 포기 있는 거 마저 먹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꺼낼 때 있잖아. 응. 그거 백, 그 뭐지? 동치미? 응. 응. 동치미. 응. 그거 다 한번 꺼내보자고. 밥 많이 퍼갖고 그 많은 거야. 밥 갖고 왔어. 뭐 달리면 더 먹어. 홍장 또 있어. 내가 두 군데에서 담아놨어. 신기하다, 우리 둘이서 행김치. 응. 자기야. 응. 우리 둘이서. 자기 나하고 둘이서 행김치.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배추도, 심어갖고. 그래도 배추가 잘 돼가지고. 자기가 갈려서 잘했잖아. 응, 맛있는 거야. 자기 신경 써 관리를 잘한 거야. 배추가 잘 돼가지고. 자기 정말 싱겁대잖아. 정말 짠 사람이야. 조금 안 돌려줘야지. 그리고 첫째 배추 갖고 써봤어. 양념 든 거는 자기가 나하고 둘이 서투러 갖고 솔직히 말해서 작품이 그랬고, 배추가 잘 돼서. 배추가 고소봐. 홍장이 짜지 않고, 김치만 괜찮지? 맛있네. 굉장히. 그 전에 이것도 선배한테 실패 많이 봤잖아. 이제는. 잘하지.
다 먹을 거나? 조금만 더 먹게. 곧 밥 있으니까. 자, 여기다 품을게. 깔끔한 점. 맛있겠다. 뽀뽀하지도 않고 딱 좋은데, 그지? 어우, 뜨거워. 왜 이렇게 뜨겁냐? 안 식었나? 시켜 먹었다 자기. 공장이 밑에 요거 조금 약간 물기 있는 거를 또 먹어봐. 아이고. 잘 먹었다. 맛있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